남았습니다. 10초. 예. 6초. 하나, 시간은 8초. 다 쓸 겁니다. 자, 남일희 선수. 시간은 6초 네. 남았습니다. 아, 웬일입니까? 예. 남일희 선수. 우리 남일희 선수 끝났습니다. 금메달을 내주면서 남일희 선수 네. 고생했습니다. 배잘리의 신화가 계속됩니다. 아, 정말 네. 아깝네요. 네, 아깝습니다. 4초를 남겨두고 결승점을 뺏긴 기억은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이제 펜싱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대회를 통해서 더 할 수 있겠구나. 아, 나는 내가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게 됐고 그래서 4년 뒤에 올림픽까지 도전을 하게 됐어요. 올림픽 펜싱 선수 중 최단신 남현희. 트랙을 남들보다 넓게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빨리, 더 많이 뜁니다. 신장의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그래야만 합니다. 이제 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신발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이제 양말 두 개 신고 깔창 두 개 깔고 그렇게 하고 항상 지금까지 게임 그렇게 쓰고 있어요. 키가 작으니까 남들보다 더 다리를 찢고 더 멀리 몸을 내던지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부상을 계속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아서 다리를 좀 많이 찢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조절도 필요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키가 큰 선수들은 저를 찌르고 도망가요. 거리가 확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이 몸에 자동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좀 무리하게 다리를 찢다 보니까 한쪽만 발달이 돼가지고. 왜 자꾸 일어나실래요? 처음에 왔을 때는 골반의 통증을 주소로, 주 증상으로 해서 왔습니다. 골반에 계속 통증이 있고 그래서 운동할 때 이제 통증 때문에 운동이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요. 남현희 선수의 뼈 두꺼워진 거는 뭐 2.5배가 되죠. 다른 선수에 비하면 훨씬 더 두꺼운 걸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를 악물고 더 훈련을 많이 한 그 흔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코치는 17년 동안 이 학교에서 펜싱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이가 키가 되게 작고 약해가지고 제가 펜싱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약했어요? 예, 몸무게도 많이 조금 나갔었던 것 같고 키도 상당히 적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적었었어요. 130, 한 거의 14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중학교 한 3학년 때는 한 50 정도, 한 52, 3 정도로 커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 한번 다쳐갖고 들어왔었어요. 이제 펜싱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공격 들어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쫙 미끄러지면서 이제 좀 여기 인대가 좀 안 좋았었어요. 전국대회 최우수 선수상. 지금까지 따낸 수많은 메달과 트로피들. 그러니까 남현희 선수가 이룬 성과는 늘 부상과 함께 얻어낸 셈입니다. 지난해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 풀렐의 단체전 우승의 주역 남현희 선수. 쌍꺼풀 수술을 받으면서 얼굴 성형 수술도 함께 받았습니다. 펜싱협회는 어제 기강을 어겼다면서 남 선수에게 2년 동안 선수 자격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성형 파문은 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편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성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좀 대범해졌어요. 맨날 하던 대로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2등, 3등밖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1위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면 제가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서 지금 웨이트나 선수 파악이나 이런 거 나름 이제 기술 동작 코치 선생님하고 좀 바꾸는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적응이 안 되니까 슬럼프에 안 빠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막내들이 무거운 거 든다는데. 저희 막내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막내인 것처럼 보이죠.